오늘은 그 인류학 이야기 25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천부경에 나오는 그 여러 상수 중에 그 하늘수라고 일컬어지는 그 칠수, 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천부경에는 그 1부터 9까지 그 수가 나오고 또 십진법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칠수가 하늘수로 이제 보통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원래 천부경에 그 천일일 지일리인일삼 할 때 땅수는 2를 넣고 그 하늘수는 이제 하늘수가 이제 1이고 땅수가 2고 인간을 이제 삼수로 일을 했습니다. 그 칠수가 홀수로서 인간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그 교감하면서 이해할 때 그 칠수로 이해했습니다. 그 우리가 흔히 그 잘 알고 있는 그 북두칠성 이것도 칠수죠. 근데 그 전북경의 칠수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칠수라는 게 제일 처음에 뭐 북두칠성의 의미도 있죠. 전부경 속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북두칠성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두칠성이 처음에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칠수가 이게 이제 하늘수고 하늘수라고 합니다. 하늘 상수겠죠. 그다음에 팔수가 이 땅에 가는 수, 땅수입니다. 구수가 인간, 이제 인간수입니다. 그래서 칠수가 이게 왜 이리 중요하냐면 그 우리 생활 곳곳에 그 7이라는 숫자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일월화 수목금토 일주일을 이야기할 때 뭐 우리 그 우리가 뭐 매일 접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는데 사실은 이 굉장한 겁니다. 그 칠수 자체가 하늘수이면서 일월 성신을 다 나타내죠. 그러니까 그 고대 그 우리 조상들은 오늘날 우리 그 현대인보다 훨씬 더 하늘과 가깝죠. 우리는 뭐 지금 하늘로 뭐 우주선을 날리고 말이죠. 이런 건 알지만은 생활 속에 뭐 별이 들어와 있습니까? 별이 보이지도 않잖아요. 뭐 별 볼 수도 없어요, 요새 공해 때문에. 그러나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뭐 그 전등도 없는 상태에서 뭐 그저 촛불이나 작은 호롱불로 이제 생활을 하고 했는데 그저 밤만 되면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이 그냥 완전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더불어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인보다 훨씬 더 그 하늘과 더불어 살았다. 이게 딱 맞는 말이죠. 우리는 하늘과 관계없어요. 요즘 삶이. 뭐, 물리학적 그 전체 물리학에 의해서 뭐, 하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삶과 별 관계없어요. 근데 옛날 사람은 철저하게 그 일월 성신과 더불어 살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일월 성신할 때 뭐 일월 뭐 태양과 달 그 화수 목금토라는 거 사실은 이게 바로 별을 나타내죠. 별 이 성신에 해당됩니다. 성신에. 근데 이것이 우리가 시간을 재는 또는 날짜를 재는 그러니까 어떤 주기를 시간의 주기를 재는 하나의 그 모델로 사용하고 있죠. 모델로. 그래서 그 고대인들이 생각한 것이 지금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이제 생활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어쩌면 그 집단적 무의식에 의해서 이제 전수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칠수는 뭐 그 일월 화수목금토 여기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일월 성신 그 다음에 성신이라 할 때, 우리 보통 생일이라 할 때, 생신이란 말을 잘 하잖아요. 신자에 벌써 그 별에, 별과 더불어 산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생신할 때. 그래서 1월은 조금 그 철학적으로, 코스몰로지로 말하면 천지죠. 1월은 천지로 해석될 수 있고, 음양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월이란 게 어쩌면 보다 더 큰 우주와 조금 작은 우주의 전체로 포함되는 그냥 확장되기도 하고 이제 축소되기도 하는 그런
생활 전반을 다스리는 그 하나의 모델이라고 봐야 되죠. 모델. 아까 얘기했듯이 성신은 수, 그 수금 지화 아, 목토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1월 1월 화수목금토로 이제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 옛날 사람들은 그 이 소리를 소리 자체를 우리는 뭐 그냥 소리다고 느끼지만은 그 옛날 사람들은 그 소리에 아주 민감해가지고 소리를 하늘의 음성이다, 뭐 신의 음성이다 이렇게까지 느끼고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뭐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까지 있다고 느끼죠. 메시지. 그래서 이런 데에서 착안해서 제가 뭐 소리 철학이란 걸 뭐 만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하늘과 신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소리를 통해서 인간과 교감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안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이런 그 소리의 메시지가 음악에도 작용이 되죠. 음악. 우리는 보통 이제 동양 음악을 이제 궁상각치우라 해가지고 오음계를 하잖아요. 오음계. 사실은 그 오음계인데 아, 오음계의 반음 올림이 있고 반음 내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5 플러스 이게 7음계가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 서양의 음악을 뭐 오페라 아리아나 어떤 그 서양의 음악을 동양 악기로 연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똑같진 않지만은 우리가 그 소리를 들으면 같은 곡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결국은 7음계가 우리 궁상각치고 오음계로 번역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는 까닭은 바로 이 반올림과 반내림이 있습니다. 원래 반올림 반내림은 그 이걸 동양 음악을 도레미 파 솔 라 시 원래는 도레미 솔라입니다. 오음계로 말하면 그 동양의 그 궁상각치우를 서양의 그 칠음계와 맞추면 말이죠. 도레미 솔라예요. 파시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 발음 올리고 발음 내리면서 도레미 파 솔라 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음악에 그 서로 교차 연주가 가능하고 음악에 뭐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당연히 그 동양 악기로 이해한 서양 그 음악을 똑같은 거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이 도레미파 솔라시 이 도는 이제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음성은 신의 목소리다. 이래가 칠음계인데 그 서양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 그 서양의 클래식이란 게 왜 발전했냐 하면 그 발전의 원동력이 사실은 종교음악입니다. 중세라는 게 이제 그 종교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소위 그 서양의 이제 기독교가 절대 기독교로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그 음악이 종교음악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의 고전음악들이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 헨델, 모차르트 뭐 이렇게 베토벤, 슈베르트 이 전부 다 그 이 종교음악을 미리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작곡을 하죠. 그래서 그 이 소리 칠음계가 신의 목소리다. 이게 우리 신의 음성이라 보는 거죠. 음성 신의 목소리다. 이런 이제 생각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이 오히려 사람이 쓰는 언어는 우리가 뭐 바벨탑 신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언어가 생김으로써 언어 때문에 소통도 하지만은 사실은 언어의 장벽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우리 미국 가보면 영어 못하면 못 견디잖아요. 중국 가면 중국어 못하면 못 견디듯이 그 언어가 어떤 집단 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에서는 소통의 도구지만은 그 언어권만 벗어나면 완전 그 뭡니까? 불통의 도구죠. 불통의. 전혀 알 수 없죠. 그래서 이 언어를 초월하는 예를 들면 음악 같은 것은 이게 그 음악적 언어예요. 음악도. 예를 들면 음악도 음악 언어죠.
말하면 이게 음악도 음악 언어입니다. 이게 우리가 듣지만 음악 언어입니다. 음악 언어죠. 음악도 음악 언어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소위 언어, 뭐 영어, 뭐 한글을 한글어 이랬듯이 그런 언어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언어의 장벽을 조금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언어의 장벽을. 그래서 음악은 뭐 만국 뭐 예를 들어 흔히 뭐 이런 쉬운 말 하잖아요. 만국 공통어라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뭐 물론 뭐 그 음악을 듣고 완전 우리가 말로서 서로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만큼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언어가 가지는 장벽은 이제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뭐 그 작곡가나 유명한 작곡가나 그 연주자들은 그 수준에 바로 세계화 될 수 있죠. 그래서 참 때로는 뭐 부럽기도 하죠. 부럽기도 한데 그래서 그 음악이 만국 공통어, 만국 언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소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 소리. 그래서 이 소리가 오히려 나와 너, 우리 또는 우주까지 우주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여는 하나의 그 매질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리란 걸 소리하기 쉬운데 사실은 소리가 훨씬 더 언어보다 우주적인 언어단 말이죠. 우주적인 언어다. 소리는 뭐 조금 과학적으로 말하면 소리는 이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소리가 사실은 파동이죠, 그죠? 파동. 소리는 뭐 과학적으로 말하면 파동 아닙니까? 파동. 파동. 요즘에는 뭐 빛도 하나의 그 파동이죠. 파동의 차이로서 색깔을 다 색의 뭐 프리즘이라든가 그런 걸 다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더 본질은 파동이라는 거죠. 파동. 파동은 바로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 과학적으로 파동이라는 것을 좀 인문학적으로 말할 때는 결국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라는 것이 굉장히 그 인류를 지배했고 동양과 서양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게 하기도 하고 서로 번역도 하게 하고 서로 알아듣게 교감하니까 바로 그 언어의 번역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뭐 동양 음악을 이해하면서 어떤 그 즐거움을 느끼죠. 음은 악이니까. 반대로 우리가 서양 음악을 듣고도 얼마나 즐거움을 느낍니까? 그래서 음은 소리는 그냥 단순한 소리가 아니고 악이라 그러죠. 악. 즐거움이다. 즐거움이다. 즐거움. 그래서 그 예술에서 최고가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에 의해서 제일 그 가까운 예술이 뭡니까? 소리에 제일 가까운 예술이 시입니다. 그래서 그 음악과 시. 이게 중요한 이유가 결국 소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소리. 그 위대한 시 같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언어로 이래 뭐 읽고 그 의미를 깨닫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소리가 아름다운 겁니다. 그 소리가 리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주기를 갖고 있어가지고 인간한테 호소해가,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고 그다음에 감동을 하게 되죠. 감동을 한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걸 우주적으로 확대를 한다 그러면 우주적 감동이 일어난다. 그건 뭡니까? 흔히 그걸 이제 공명이라 할 수 있죠. 공명. 우주적 감동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공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명이라 할 수 있죠. 공명. 리조난스. 공명. 공명한다. 사실 그 인류가 그 문화적 장벽에 의해서 상당히 그 이해, 서로 간에 이해를 못하고 뭐 갈등을 일으키다가 막 전쟁도 하고 말이죠. 뭐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만은 사실은 소리적 공명에 만약에 인간이 같이 그 들어갈 수 있다면 뭐 사실은 소리가 바로 평화를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그 음악이라는 게 아마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겠지만은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더 작용하는 그 서로가 하나다. 아, 인류는 하나다. 라는 것을 그 이해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칠수가 여러분 그 태양 여기 이제 칠수가 또 태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 그 우리가 뭐 태양이 낮이 제일 긴 시간을 하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라 그러는데 이제 6월이 이제 그 하지죠, 하지. 6월에는 태양이 우리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만은 딱 한 자리에서 한 곳에서 뜨지 않습니다. 가장 동쪽에서 뜨는 게 이제 하지죠. 그러니까 가장 동쪽에서 서서 서쪽 가니까 가장 길죠, 그죠? 낮 시간이 제일 기단 말. 하지 이게 이제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게 이제 12월이라는 게 이제 그 우리가 마지막 달입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음력으로 보면 이제 11월이 이제 동지고 그게 그 이제 양력으로 말하면 이제 12월이 됩니다. 이게 이제 동지가 되죠. 이때는 가장 서쪽에서 해가 뜨니까 아주 낮이 짧아요. 밤만 길죠. 그죠? 그래서 되는데, 그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요게 이제 딱 칠수죠. 그죠? 1, 2, 3, 4, 5는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제, 보다 더 서쪽에서 동쪽으로 뜬다는 게 아니고 보다 서쪽에서 뜬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동쪽에서 뜨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태양의 자리도 사실 칠수입니다. 칠수. 이걸 체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과 더불어 살 때. 마치 그 태양 숭배 이전에 북두 칠성을 숭배하며 살 때, 제 북두 칠성의 그 일곱 별자리의 운동,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 칠성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 계절을 알고, 시간을 알고, 이렇게 이제 살아왔듯이 요즘은 이제 태양의 길이, 낮 시간, 밤 시간 이 길이를 가지고 이제 사계절을 또 알 수 있죠. 이게 이 계절적이죠, 그죠? 근데 그 이러한 그 우주적인 그 일종의 운동이죠. 그 천체의 운동이죠, 결국은. 1월도 다 천체에 속하니까 천체의 운동이 그 칠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불교의 그 흔히 차크라라는 것은 불교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힌두교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힌두교. 그래서 그 힌두교를 기반으로 사실은 불교가 일어났죠. 일어났는데 그 차크라가 이제 차크라도 일곱 차크라입니다. 일곱 차크라. 그 이게 이제 이 머리 그 이 정수리에서부터 백회혈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부터 이제 하초까지 쭉 보면 이제 일곱 차크라입니다. 흔히 우리가 막 단전이라는 게 이제 밑에 차크라입니다. 아래쪽 차크라입니다. 그래서 그 한의학에도 뭐 상초, 중초, 하초 이래가지고 그 비슷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우주적인 원리가 우리 몸에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주를 뭐 그 그래 그랜드 코스모스라 그러죠. 그게 막 매크로 코스모스라 그러고 우리 그 몸을 소우주라고 하죠. 그 마이크로 코스모스입니다. 근데 이게 일치한다는 거죠. 이게 일치하고 공명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공명을. 그래서 그 소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차크라 힌두교에서 시작한 차크라가 이제 불교에 또 옮겨지고 그다음에 사실 그 힌두교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유대교도 사실은 그 뭐 유대교가 기초가 돼서 오늘날 뭐 기독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유대교를 기반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불교가 힌두교를 기반했듯이 유대교도 사실은 차크라가 있어요. 이 고대 종교가 사실은 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그게 다 분절된 것처럼 느끼는데 사실 다 통했단 말이죠. 유대교는 이제 차크라가 10개인데 이 중에 그 세 개가 좌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3을 더하면 10차크라입니다. 결국 이거는 10차크라라도 7과 똑같은 겁니다. 차크라 7과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자리라는 게 이제 태양과 그 별이
예를 들면 태양이 뜰 때 그 별이 같이 있는 지평에 같이 있으면 그게 이제 만나는 겁니다. 계절마다 다릅니다. 태양과 별이 만나는 게 계절마다 다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황도라는데 태양과 행성 별이 이제 만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황도 12궁이라는데 12달, 24절기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이런 그 소위 하늘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더 세분화된 것만 다르죠. 그래서 어떤 것을 조금 덜 수화하기도 하고 더 세분화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리듬이 다 서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 하늘수가 칠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동서양이 같고 또 이것은 동서양의 음악에도 같단 말이죠. 다음에 그 다음에 수도 동서양의 그 소위 그 수도하는 사람들 그 승려들의 세계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 우주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살아왔다라는 걸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칠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내 몸이 우주와 하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인도 문명에 대해서 상당히 그 좀 신비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인도 문명은 이제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면 인도 유로피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인도 문명과 유럽 문명은 거의 하나입니다. 언어 체계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통의 문화적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뭐 인도는 동양이고 뭐 기독교는 서양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바로 이거 오히려 인도 유럽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요즘 많이 이제 밝혀졌죠. 밝혀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과 오히려 그 이 인도 유럽어와 그 소위 한자 한글 문화권을 이제 가르는 게 뭐냐면 소위 그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히말라야. 오히려 이 히말라야 산맥이 오히려 더 막는 거죠. 문화의 구분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불교가 서역으로 가서 중국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나중에 또 하나가 됩니다만은 어쨌든 그 인도 문명과 그 유럽 문명이 뭐 상당히 그 뭐 인도는 동양이고 유럽은 서양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불교와 힌두교, 불교, 유대교 이런 것이 전부 다 이런 그 수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그 차크라라는 이제 공통적 기반 같은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인류 문화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를 이해할 때 인도 유럽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과는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라는 걸 뭐 불교가 중국에 전해지면서 흔히 뭐 그걸 격이불교라고 합니다. 격이불교라고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그게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인류의 고대 문화는 굉장히 소통이 활발하고 거래가 왕래가 잦았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 칠수 하늘수가 칠수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